우리 부추를 이렇게 좀 채를 썰어서 한 150g 정도요. 네. 150g 정도를 이게 한 반단 이렇게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네, 150g 맞습니다. 정도를 네.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령은 가루 낸게 요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복령 원물만 있었는데 복령 가루 낸걸 사셔서 이렇게 둘이 믹스를 하는 건데 복령을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실 복령은 우리 몸에 좀 이수삼습약이라고 그래서 습기를 다 빼주고 순환을 좋게 해주는 약이에요.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못 먹어서 병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치. 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고 안에 막혀서 오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에게 아주 딱 맞는 약재가 이 복령이 되겠고요. 만드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네. 여기 일단 믹서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요 150g 요 부추를 다 넣어 주세요. 이게 부추 반단 정도 네, 반단 된다는 정도. 거고요. 이렇게 쭉 넣어 주시고 이거 물에다 같이 맞아요. 균향 가니까 갈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물을 좀 넣어 주세요. 어우, 부추 향이 확 올라오네. 하고 이거 어느 정도나 갈아야 돼요? 진짜 되게 곱게 최대한 알갱이가 안 보이게끔 갈아주셔야 돼요. 또 저렇게 채소들은 갈아서 드셔야 영양소를 100% 다 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아주 네. 곱게. 네, 요 정도만 갈아도 사실 되게 고운데 요거 체에 한번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아. 아무래도 이게 차로 선생님? 마실 때 곤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빼고 할게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채 네. 한번. 네. 이게 가르면 이렇게 즙이 나오죠. 그렇죠. 네. 마시기 좋겠네. 네. 네네. 원래는 그냥 먹는 게 사실 이게 식이섬유가 더 네. 많이 들어오니까 대장 건강에도 좋고 좋은데 이게 그냥 먹으면 자꾸 알갱이가 씹혀요. 네. 그래서 목 넘김이 좋게 하려면 채 한번 좀 걸러서. 저 위에 좋아요. 있는 거는 밀가루하고 섞어서 이제 전을 부치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아니 제가 먹는데요. 저 부추전이 먹고 싶어서 그쵸? 네. 거의 1년 됐어. 한번 해달라. 야, 그 부추전을 그래 안 해주네. 아직도 못 드셨어요? 아직도 못 먹었어요. 나 이제 사 먹으려고 그래. 지금 네, 보고 있나 모르겠네. 한번 채 걸르고 네. 나면 이렇게 맑게 되는데요. 요걸 뜨거운 물이랑 같이 이제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 원액을 드셔도 좋은데 그냥 너무 진해요. 오히려 아니요. 좀 속이 네. 쓰릴 수가 있으니까 네. 요걸 이제 한 스푼 정도요. 우리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가 딱 15g 정도가 나와요. 네. 요 한 스푼 정도를 아이고 이렇게 아. 넣어주시고. 근데 아, 약간 네. 뭔가 쓰거나 풍내가 난다 싶을 때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꿀. 준비했어요. 꿀 넣어야 되거든요. 네, 꿀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꿀도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동량으로 한 스푼 같이 한 정도 스푼.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오늘 복령 가루. 복령 가루. 복령 가루는 요 스푼으로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스푼 정도요. 반 스푼 정도만. 반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네.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옆에 여기 뜨거운 물 준비해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이제 섞어만 주면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뜨거운 물 넣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되겠어요. 꿀이 들어가서 그래도 좀 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꿀이 있는 게 좀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먹는 거 힘드신 선생님, 분들은 선생님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매일매일 먹을 때 이렇게 부추즙 갈아놓고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안 될까요? 갈아놓고 네. 먹는데 이게 갈아놓고 냉장고에 그냥 뒀더니 좀 이렇게 층이 지더라고요. 층지고 아~ 나서는 향이 좀 많이 날아가고 네. 오히려 네. 맛이 없어요. 네. 그때그때 먹는 게 그때그때 먹는 게 제일 좋고 이틀 안 넘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복령의 맛이 좀 어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복령 꽤 구수해요. 구수한 네. 맛이에요? 네. 구수해요. 아~ 구수해요. 그래서 먹기도 편하고 네. 이게 근데 복령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잘 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흩어지지가 않으니까 넣고 나서 꽤 미리 좀 이렇게 많이 저었다가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근데 복령이 네. 여기 떠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둥둥 떠 있어요. 근데 지금 드시면 안 돼요. 어? 잠깐 오늘 마시고. 코스잖아요. 네, 코스잖아요. 아.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랑 같이 곁들여서 먹었을 때 아, 이게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 죽어 못 먹게 해. 아. 아니 저는 에피타이저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네. 아니 향은 네. 정말 좋네요. 네. 활성산소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진짜? 향기입니다. 복령차는 그러면 식후에 먹으면 좋은 차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식전보다는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식전에 먹었다가 오히려 속이 좀 쓰릴 수가 있어요. 아, 향이 좀 세잖아요. 네.